이처럼 전국 대학교는 지금 중국 유학생 비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학들과 함께 공동 대응반도 구성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학생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도 중국 유학생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네. 개강일이 2주 정도 연기됐는데 이렇게 개강을 미루거나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휴학이나 온라인 수강을 권고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도 그 저희의 학생 구성원 중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조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유효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는 사실 얼마 전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그렇게 막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과연 저희가 개강을 했을 때그 대학가 안으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유학생들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주에 이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대학교가 모여서 이 중국 유학생 공동 대응반이 꾸려졌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약속했는데 어떻습니까? 체감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조치가 나오게 된게그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뭔가 확실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기존에 이제 교육부에서 해오던 방침을 봤을 때는 사실 계속 사태가 악화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로는 계속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충분하게 가이드라인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 그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네. 그 이제 교육부가 맨 처음에는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자제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아무래도 뭔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의식한 이제 정부 다른 부처에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뭔가 그 관계 부처 간의 다른 말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혼선이 좀 빚어지고 이랬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학생 입장에서 또이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2주간 그 그러니까 2주간 이제 어떤 그 정해진 격리 시설을 이용해서 2주간 이제 자가격리를 시켜라라는 이제 교육부의 권고가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교육부에서도 이를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에서의 사업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보조하는 금전적인 포션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원래 대학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집행되려고 했던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그 뭐냐 그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인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불분명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월, 2월 동안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본부와 학생들이 논의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번 연도에는 백지화가 될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서 예. 뭔가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가 아닌 다른 용처에 금전적인 지원이 좀 약속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첫 예.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 감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제로 3월 16일에 개강을 했을 때도 뭔가 사태가 진정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현재 이제 지역 감염의 주그 장소로서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종교단체 시설들이나 이런 것처럼 나중에 개강을 하게 되면 대학교도 아마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모니터링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인력 확보가 그 관공서 인력 확보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자,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뿐인 대책이 아닌 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숙 고려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 봤습니다.